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페이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아, 여기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오늘 교재에 바뀐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자취할 때는 의미 없죠. 자취할 때는. 근데 이제 위탁을 갈 때는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한단다? 전자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입찰. 전자입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입찰인데 그걸 뭘 한다?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현장 가시면 그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 교재는 없지만요. 여러분 현장 가시면 사업자 선정 지침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주택 관리사로 좀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어쨌든 전자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항이에요. 이제 전체 입주에 과반수 동의해 받아야 돼요. 이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경쟁 입찰할 때나 수익이 할 때. 전에는 대표 의결로 했었어요. 대표 의결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법이. 어떻게 했나? 전체 입주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하는데?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할 때. 어떤 거할 때? 주택 관리 업자를 함에 있어서 전자 입찰을 해야 되죠. 그때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경쟁 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전체 입주에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법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그러면 요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찰 방법에는 경쟁 입찰이 있고 아까 수의 입찰이 있다 그랬죠. 어쨌든 그거는 주민 대표 의결을 하지만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삭제입니다. 삭제. 바뀐 내용이에요. 삭제요? 삭제. 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요거는 삭제, 숙지 안 하셔도 돼요. 문제 안 나옵니다. 예, 전에는 요것만 해도 3분의 2, 10분을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이게 뭐 한다? 어떻게 된다? 수의계약, 무조건 전자입찰 가야 되고요. 전자입찰 가야 되고,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할 때는 뭐 한다? 주민의 과반수 받아야 된다. 법으로 바뀌었어요. 예, 요거는, 없는 지문이에요, 이제. 예, 없는 지문, 삭제. 네, 여러분 삭제하시면 돼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장님들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자, 요것도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감사는 창간할 수 있다. 감사가 창간할 수 있는, 강제상 아니에요. 감사가 원할 때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사가 입찰 창간을 원하는 경우에 창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창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거 아니고. 그리고 계약 기간은, 주택관리업자 계약은, 관리 방법의 계약은 보통 몇 년을 한다? 요거. 가로치면, 주관식으로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 가로치면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보통 몇 년? 3년. 3년마다 하죠. 어떻게? 정기 검토나 수시 검토할 때 3년. 3년의 주기를 가지고 한다라고. 3년 표현은 없어요.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가 보통 3년인데, 여기서는 문구상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 주관식 대비하셔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기간은 몇 년?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문장도 나올 수 있고, 요 지문 주관식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기존의 주택관리업자가, 우리 소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근무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갈수 있죠? 어떻게, 대표들이, 야, 이거 잘했으니까 수의계약 갑시다. 라고 의견해 주면, 주민들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주민들이,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아, 저 업체는 잘못해서, 뭐, 서비스가 만족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업체는 제한할 수가 있죠.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뭐 한다? 참가를 제한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이 업체는 기존의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대표에 의해 과반수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그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참가 업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입주자 대표는 그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야죠. 입주자 대표 그에 따라야 된다. 안 따르면 따라야 되겠죠. 네, 따라야 됩니다. 자, 가끔가다 그런 단지 이제 그런 업체가 있어요. 소장님들이 이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주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소장 가장 잘하는 팁 하나 뭐냐? 주민들하고 인사 잘하는 거.
네, 주민들하고 인사 잘 하시면, 아유, 소장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야기 듣습니다. 네, 주민들하고 소통 잘 하시는 소장님, 인사 잘 하시는 소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관리가 있고 구분관리가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이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다. 공동관리 한번 다시 볼 거고요. 500세 단지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 경험상 관리사무소장님 적정 단지 세대수는 한 1200세대 정도? 네. 1000세대에서, 700에서 1200세대가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힘듭니다. 단지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 시설물 관리 지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한 1200세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관리비 절감상 하죠.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실 때그 단지가 몇 세대인지 잘 보고 가세요. 자, 입주자 대표회는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단위로 뭐할수 있다? 500세대 주간시에 500세대 단위로 뭐할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통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주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런 내용. 한 번쯤 눈으로 뭐 거의 다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질문으로 나왔대요.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변동의 추정치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도 있었어요. 이 질문은 과거에 있었죠. 자, 요건을 보죠. 요건. 요건. 자, 공동관리인 경우에 단지별로, 그죠? 공동으로 하니까, 공동으로. 단지별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죠. 구분관리인 경우에는 단위별로.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단위별로 하면 되죠. 이건 크게 문제 안 돼요. 그죠? 구분관리 할 거니까. 근데 합치는 거는 문제가 되죠. 어떨 때? 단지별로죠. 이럴 때죠. 지하나 육교나 횡단보도,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그죠?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지별로 과반수죠. 단지별로. 그러나, 요런 시설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3분의 2 동의 받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지별로 과반수지만, 지하도나 육교나 횡단보도 있는 경우,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 뭐, 단지에 단지 연결하는 그 육교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경우는 뭐예요? 단지별로 3분의 2 동의 받아요. 1단지와 2단지가 있다는 각각의 3분의 2 서면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과반수 동의지만, 특히 얘는 지하도나 육교나 횡단보도 있는 경우에는 3분의 2 동의 받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과반수 동의예요. 구분도 과반수 동의지만,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2 동의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분관리는 관리규약에 따른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크게 뭐 의미를 안 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기준입니다. 기준. 공동관리 기준 요거죠. 몇 세대? 몇 세대? 아까 3분의 2 받으셔야 됐죠? 3분의 2.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어떤데? 요런 경우에 3분의 2 받아야 되죠? 육교나 횡단보도 단지별 3분의 2 받고요. 다만 요거 안 된다는,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이 20m 이상인 도로, 8m 이상인 도로에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적용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아까 지하도 6교, 횡단보도 그 밖의 유사한 시설로 3분의 2 동의받고, 그러면 최소 어떻게 됐냐? 1500단지 이하일 것. 저는 1200이 유용하다고 하지만 법상으로는 1500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웃한 단지와 300세 미만인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면 얼마예요? 1800까지 갈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최대 1800까지. 지문상으로 몇 세대 이상? 총 세대 수가 1500세대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인접한 300세대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미만. 300세대 뭐 있어요? 미만이 또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미만이었죠, 여러분.
1교시에 300세대 미만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도 300세대 미만은 예외를 한다라고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두 개 나왔어요. 그 외에 없습니다. 300세대 미만 기억해 주시고. 자, 설치 보죠. 설치. 당연히 단위별로 각각 설치해야 되죠. 각각 공동관리 구분관리 단위별로 각각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누구는 입주자 대표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결정 통보를 해줘야 되죠. 네, 요거까지 지문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나 기본적으로 나올 때 다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고요. 지체 없이 누구는 입주자 대표에는 어떻게 통보해야 되죠. 통보해야 된다. 신고 양식이 따로 있으니까 양식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혼합주택. 혼합주택 아까 뭐였죠? 정의가 뭐예요? 기억나요?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이 있는 경우. 그죠? 혼합주택이죠. 입주자 대표와 분양주택 입주자 대표가 있고 임대주택에는 임대사업자가 있겠죠. 둘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둘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대표와 임대사업자가 합의하여서 결정한 사항. 사전에 뭐 해야 된다. 그 전에 임차인 대표가 있으면 임대사업자는 협의해야 된다.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라고. 자, 요 지문도 뭐 한다?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라는 지문도 자주 지문상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혼합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지만 임대사업자는 누가 임차인 대표 회의와 사전에 합의해야 된다라는 순리적으로. 자, 그러면 사항이 있죠. 어떤 것들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임대 민특법이죠. 민특법 이런 내용도 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러면 각자 결정할 사항들이 있죠. 각자. 다음 소송을 각자 할 때도 있고 공동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떤 지분에 따라 할 때도 있고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 뭐 혼합주택에서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들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체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 다섯 가지 다음 각과 같다. 첫 번째, 관리 방법 결정 변경. 아까 누가 제안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의 10분의 1에서 제안하고 과반수 동의를 확정하고, 그죠? 그게 뭐예요? 관리 방법 결정 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도 뭐예요? 입찰을 할 것인가, 수의를 할까, 주민 동의 다 받아야 되죠. 이거 하나. 장기수선 조정 얘기했죠. 장수명. 그죠?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계획을 쓰기 위한 돈. 장기선 충당금. 민특법에서는, 임대주택에서 얘기하는 장기선 충당금을 뭐라 한다? 특별수선 충당금을 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법상, 용어상 틀릴 뿐이에요. 똑같은 개념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선 충당금이라 얘기하고 민특법에서는 특별선 충당금으로 얘기합니다. 자, 사용 주체가 좀 틀리지만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리비 등으로 각종 뭐요 공사 용역하는 사항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하죠. 자, 그러면 혼합주택에서 공동으로 결정 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뭐 하나 집어넣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찾으셔야 되죠. 혼합주택에서 공동 결정 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결정하자. 어떤 게 모든 것을 갖출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죠. 요건을 갖춘 다음 이거 4번, 5번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요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를 한 별개로 배치된 경우에는 딱딱 떨어지죠. 근데 대부분 아파트 보면 중간에 끼어 있어요. 뭐가 LH에서 중간에 사요, 임대를. 그럼 골치 아파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여기는 임대 동, 여기는 분양 동 이런 경우에는 뭐 한다? 4번, 5번을 각각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유, 힘들어. 하지 마. 힘들어. 소장님 힘들어. 어찌됐든 법상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 하기로 한 거.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 두 가지에서
두 가지에서 4번, 5번, 그죠? 장기선 충당금, 특별수 충당금 사용하는 것, 관리비 등으로 각종 공사 용역하는 것, 이두 가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각자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조건이 그렇습니다. 조건이. 자, 두 번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합의. 어떻게? 이두 가지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혼합주택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한 입주자 대표나 임대사업자 결정한다는 거죠. 이런 단지 제가 실전 있었어요. 두개 단지 때문에 제가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네. 하나는 승인해줬고, 하나는, 지금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네. 굉장히 힘들어요. 어찌됐든 법상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거? 1호, 2호. 1호가 뭐예요?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 2호가 주택관리 선정. 이럴 때는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고, 좀, 혼합주택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숙지해서 이렇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결정할 것들도 있죠. 3번, 4번, 5번. 이거는 어떻게 해요? 3분의 1, 공급면적 3분의 1가 있는 경우에는 할수 있다. 장기선 조정. 사용하는 거, 관리비 하는 거. 이거는 공급면 3분의 2가 관련 것을 할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조건들이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3분의 2. 자, 그래도 이제 막,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이제 분쟁으로 가죠. 자, 두 번째 거. 어떨 때요? 어떨 때. 다만 각목에서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면 3분의 2 간자가 한다. 한다. 그죠? 이랬을 때, 공급면 3분의 임대사업자 없을 때,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일 것, 이에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조건들이 했는데도 안 됐을 때 누가 한다? 최종적으로 공급면적이 2분의 1을 가진 자가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것이 합의가 안 됐는데, 하려면.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따가 또 하나 만든 거 있는데, 참 힘듭니다. 현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법이에요. 어쨌든, 지문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숙지해 주셔야 돼요. 혼합주택이 지금까지 한것 중에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혼합주택이. 자, 이랬을 때, 그래도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지문. 공동주택관리, 어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뭐할수 있다?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쓰셔야 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한자라도 틀리면, 위원하면, 위원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틀린 질문 되겠죠? 위원회. 정확하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뭔다?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주관식 나오면 쓰셔야 됩니다. 객관식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혼합주택에서는 이러한 분쟁들이 해결하지 않을 때는 어디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한다라고 하죠. 자, 이제 보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뭐예요? 아까 당연기구였죠? 당연기구, 의결기구였으면서 전문기구죠. 그래서 공용 부분을 하는 거죠. 어디? 공용 부분에 공용 부분.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면 현장 가면 뭐 한다? 공용 부분. 공용 부분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이 있다. 우리 집 현관을 기준해서 안쪽은 다 전용 부분. 바깥쪽 복도는 다 공용 부분. 전용 부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세대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전용 부분이니까. 그런데 해주죠? 안 돼요. 해주면 안 돼요. 다만, 아파트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해주는 경우 있지만,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이래요. 이걸 이해 못하면 당연히 해주는 걸 알아요. 해주거든 욕도 먹어요. 그래서 안 돼요. 분명히 설명해 줘요. 우리 직원들이 할수 있는 거는 뭐다? 공용 부분이라는 거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거지, 전용 부분은 선생님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시설을 잘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내해 줄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전용 부분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전환세대, 아까 얘기했죠? 150세대 이하. 우리가 120세대, 120세대. 120세대일 때, 아, 나는, 우리 단지는, 우리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따르고 싶어. 이게 뭐다? 전환세대, 전환세대.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근데 거의 안 하죠. 왜안 해요? 아, 관리비 비싸잖아, 관리비. 120세대에 관리비에 소장님 인건비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준다라고 하면 그 인건비 누가 될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너 지금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제가 몇번 상담해 줬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한 상담 두번해 줬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 관리비 인건비 누가 될 거예요, 주민들이. 근데 법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뀌었어요. 한번 보죠. 누가 해요, 신고는? 관리인이라고 있죠. 집권법에 따라서 관리인이 별도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 우리가 이렇게 신고할 겁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어떨 때 주민이 3분의 2 이상 서면 받아서 120세대에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을 입주자 대표를 구성할 겁니다라고 누가 거기 있는 관리인이 신고하죠.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주택관리사가 파견 나가야 되고요. 입주자 대표 구성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법에 따라 해야 되는지 이거 힘들죠. 그런데 이 관리인이 안 해. 왜? 이제 새로운 주택관리사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잘리게 생겼거든. 안 하면 누구예요? 관리인 신고 안할때 누가 한다? 주민들이 10분의 1 연세해서 뭐라고요? 입주자 등이 입주자가 아니고 입 주자 등, 소유자나 소유자, 세입자 등이 10분의 1 연세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왜? 내가 잘리게 생겼거든. 이거 하면, 이제 법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니 누가 와요? 관리사무소장이 올 수가 있으니까, 세게 잘리기 싶으니까 신고 안 한다 이거죠. 신고 안 하는 게 좋죠. 관리비 누가 낼 거예요? 인건비. 자, 그런 상황을 잘 몰라요. 알려주면 안 하죠. 자, 관리는. 어쨌든 법상으로는 뭐, 3분의 2 서면 동의 10분의 1 연서 숫자 기억하시고 굉장히 많은 지문으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환 신고는 며칠 안에 한다. 누가요? 입주자들이 동의받으면 30일 이내에 하죠. 30일 이내에. 누가 했는데? 시장, 구청장, 아니, 시군, 도지사에게, 구청장에게 해야 된다. 네, 별정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별정 방법. 관리 규약 제정이 신고돼야지. 먼저 관리 규약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선고가 있고, 선고구에 따라서 대표가 구성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못다 들을 수 있어요. 자, 관리 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관리 규약 신고돼. 관리 누가 한다 그랬어요? 입주자의 10분의 1이 제한해서 뭐 한다? 과반으로 하죠. 그럼 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표를 구성하죠. 왜 그래요? 규약에 보면은 선거구가 있어요. 몇 명? 10명. 그럼 10명 뽑아야 돼요. 그리고 구성해야 되죠. 그리고 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누구를 자치로 갈 건지 위탁으로 갈 건지 결정해야 된다. 라는 의미. 그렇죠? 누가요? 관리규약 신고가 되면, 재정 신고가 되면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대표를 구성하고요. 대표 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뭐 해야 된다? 관리 방법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관리인이 3개죠?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자, 의무관리에서 입주자되면 신고된다면서 뭐예요, 이거는? 위탁관리로 결정한 다음에 주택관리업자를 해야 되죠. 의무관리된 상 전환 위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는 구성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 방법은 3개월.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총 6개월이죠. 선정해야 되죠. 총 6개월입니다. 선정 마무리까지. 중간에 관리 방법 결정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신고는 회장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고는. 이렇게 됐다는 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며칠 안에?
30일 안에 해야 되죠. 30일 안에 해야 됩니다. 다음날까지, 신고 수리한 다음날까지 수리한 것을 본다. 별도로 연장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상. 끝난 날, 다음날부터 신고한 거로 본다. 자, 이관입니다. 이제, 이관, 이관, 입주자 등의 예정관. 사업 주체 요구. 사업주가, 최초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단지에서 사업 주체가 이제 우리가 이래 지었으니까 당신들이 뭐하라고 관리하라고 하는 요구식 행위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주체 요구, 입주,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어때? 입주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연히 누가 한다? 사업주체. 그것이 인수인계 전 사업 주체, 관리 주체죠. 얘기하면. 과반수 입주할 때는 입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당신들이 자치를 할 건지,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 주택업자를 할 건지 요구를 해야 되죠. 과반수로. 언제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입주됐을 때, 그때부터 합니다. 그때부터 뭐냐? 먼저 관리 규약을 먼저 만들어요. 관리 규약을 합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입주되면 관리 규약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뭐가 나타나요? 선거구가 나타나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업 주체가, 최초 분양하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과반수가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입주한 말 동시에 관리 규약을 동의서를 받죠. 그럼 과반수로 확정이 되면 관리 규약이 이 아파트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때 관리 규약에 뭐가 있어요? 선거구가 형성되면서, 누가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이 생겨요. 그래서 입주자가 입주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대표들이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통지하는 사항은 네 가지. 세대수, 동별수, 관할의 어떤 결정 요건들. 나는 누구입니다. 사업 주체는 누구 성명, 요 것들을 주민들에게 개별 통지하죠. 오면서, 입주하면서, 우리는 요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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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요거를 다 해줍니다. 하나의 서류에. 그 주민들이 보고, 아, 현재 몇 세대가 입주됐고, 어떻게 됐고, 누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걸다 알죠. 현재 누가, 여기 관리소장인 거 등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입주자 등이, 아, 이제 과반수 입주해서 요구 받았어요. 그러면 요구 받은 날로부터, 과반수가 입주됐죠?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뭐를 대표를 구성해야 되죠. 요때, 받은 날이 뭐예요? 요구 받은 날이 과반수 입주됐죠. 그때 벌써 뭐예요? 관리 규약이 제정이 됐어요, 최초. 왜? 입주자 대표 과반수, 주민 등의 과반수로 제정을 하는 거니까. 그때 관리 규약이 제정이 됐고요.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대표회의를 구성하죠. 왜? 규약 안에는 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는 선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사업 주체와 임대사업자는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의무까지. 자, 그리고 나서 회장은 시장 군수구청에게 관리는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냐? 아까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마찬가지로, 회장은 결정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하고 동의서를 주관식 대비하세요. 제안서하고 동의서요. 실제로 이거 법정 요건입니다. 제안서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돼요. 뭐를? 제안서하고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관리 방법 결정에 대한 것을 누가 한다? 회장이 결정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30일 안에 뭐와 제안서 주민들한테 어떤 제안한 거 제안서하고 동의서를 동의서 쓸때 보면 다음에 이야기하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저는 우기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서명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이거죠. 이게 누군지 알죠? 제가 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나? 서명해야 된다. 근데 현장 가면 사인해요. 사인 안 돼요. 서명, 이름, 내 이름, 뭐, 이름을 쓰셔야 돼요. 서명이, 사인이 아니라. 네. 자, 마찬가지로 시장 점수를 받은 날로 7일에 통지해야 되죠. 그리고 아무 없으면 신고하거나 본다. 예, 네, 이거는 크게 하면 7일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관리기관. 자, 건설한 사업 주체는 관리, 입주자,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뭐 누가 한다고요? 사업 주체에서 하는 거죠. 사업 주체에서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입주할 때 그 사실 통보하고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뭐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입주할 때까지 하고, 입주하고 나서 관리 방법, 결정, 입주자 대표 구성 같은 것들을 다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의무. 자, 관리 계약과 관리 배치 증등금. 사업 주체는 관리하는 기간 때가 입주, 가반수에 입주할 때까지, 그게 언제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입주자 대표 구성될 때까지. 아니면, 추가로 사업자가, 위탁관리 업체가 나올 때까지. 실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는 입주 예정자 가반수 입주될 때까지, 그때 필요한 경비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이때 필요한 경비, 누가 해야 돼? 이거 뭐나? 관리비 예치금이라며. 관리비 예치금을 누구한테? 들어온 사람들한테 입주 예정자나 관리계를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32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가요. 이거는 그것이 뭐다? 관리비 예치금. 최초 자본금이죠.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누가? 사업 주체가. 그럼 이 통장 누굴 거예요? 통장. 실무적으로 가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게요. 관리비 예치금까지 뭐 한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입주 예정자들한테 누가 사업 주체가 받으실 때 뭔다? 관리비 예치금 주간식 대비하세요. 관리비 예치금. 자, 어린이집 임대 계약입니다. 이것도 정말 할수 없는 건데 법에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린이집 있으면 좋겠죠. 사업 승인 남과 동시에.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법에는 이렇게 있지만. 자, 사업 주체는 어린이집을 바로 이용, 아, 저기, 입주하신 분들이 그 어린이집 이용하면 바로 좋겠죠. 근데 그 사실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그럼 입주자 대표가 원래 해야 된다는 거죠. 구성되기 전에. 임대 계획을 필요한 경우에 사업 주체로부터 하여금 입주 예정 가변 서면 동의 받아요. 서면 동의 받으래요. 서면 동의. 이 서면 동의 어떻게 받아요? 못하지. 입주할 때 받는 거지. 입주하기 전에 어떻게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뭐할 때.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 나눔, 이거 할 때, 입주 예정자로부터, 입주하기 전에 가반수 받으면 할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받아요? 불가능하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법에 있어요. 누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가 없기 때문에, 미리, 구성되기 전에, 미리,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센터를 할 때는 미리 할수 있다는 거죠. 임대계약을. 누가? 사업 주체가. 원래 누가 해야 된다? 다 입주하고 나서 입주자 대표 구성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입주와 동시에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아이들 있는 집, 육아 있는 집은 가능한데 법으로 있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건설회사에서 누가 해요, 이거를? 일일이 등기 다 보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설회사 없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자,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때 홈페이지 없어요. 입주 예정자를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홈페이지. 공고하고, 어디다 공고할 거예요? 단지 아무도 안 하는데 공고할 거예요? 개별 통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건설회사에 누군가 이걸 맡아가지고 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죠. 어디다 공고할 거예요? 준공도 안 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 법률상 보면, 공고하고 개별 통지해야 된다. 누가? 사업 주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여러분들. 어디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면 가능하다. 여기에 바뀐 법이에요, 바뀐 법. 왜? 입주자 편의 위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선정 기준은, 이거는 임대 비율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의미 없. 전에, 24회 때 시험 나왔던 문제죠, 이게. 자, 사업자 선정 지침 붙죠. 사업자 선정. 사업 주체는 입주자 대표의 통지가 없거나 가반수 입주했어요.
관리 위탁 관리 업체 선정하라고 했는데 없거나 그죠? 입주 대표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본인들이 해야 돼요. 본인들이 주택 관리 선정해야 돼요. 이 경우 사업 주체는 그 사실 알려야 된다. 이럴 일도 없어요. 그분들이 다 하지. 업체한테 맡기진 않죠. 어떻게? 통지한 이후에 과반수로 입주했을 때 이후 이야기예요. 이후. 최초 사업 주체가 건설 회사 갈 때는 위탁관리 회사를 끼고 들어와요. 원래. 그렇죠. 요 내용은 뭐냐면 과반수로 입주한 이후에 입주자 대표가 없거나 그죠? 이랬을 때는 주택관리 업체를 누가 해야 된다? 사업 주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 주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헷갈릴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인수인계 봅니다. 인수인계. 자, 그러면 인수인계 합니다. 사업 주체 의무 전환 대상으로 할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치 관리 변경된 곳.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해야 된다. 요 다음 문장이 어렵죠. 인계 기간은 언제 한다? 1개월 이내 해야 된다.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사업자가 안 뽑히는 경우에서 또 내부적으로 관리 주체가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단지들도 봤어요. 당신이 소장이야? 아, 내가 소장이야? 막 이런 싸운 단지도 있어요. 자, 1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인수인계 해야 된다. 그죠? 인수인계 해야 된다. 1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업체에 인수인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 했어. 안 했을 때는 이제 종료일까지 새로운 관리 주체는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공동주택 관리 기구를 구성하여 하며 기존 관리 주체는 해당 종료일까지 인계를 해야 된다고 강제사항을 뒀어요.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위해서 다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외 기간. 기존의 관리 종료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1개월 이내에 인계해야 되는데 기존에 할때 못할 때는 연장을 할수 있어요. 1개월 이내 해야 되지만 그때 필요한 뭐냐? 공동주의 관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중으로 기존의 관리업자 새로 관리업자 이중으로 돈 나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법상으로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될 때는 최소한 기존의 관리주택 인건비들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인수인계할 때 어떤 것이냐? 다음 중 관리 업무 인수인계가 아닌 것은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주택 관리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은 쭉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 인수해. 누가 해야 돼요? 요거 질문이 입주자 대표 회장과 감사가 참관해서 각각 뭐예요? 서명이죠. 사인 아니에요, 사인. 서명을 날인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인수인계해야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설계도서, 장비 명세, 장기수선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두 번째,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부가징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 서류. 3번,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 그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최초 관리비 예치금 받는다 그랬죠. 그 명세, 누구누구누구한테 받았는지, 금액이 얼마 있는지. 다섯 번째, 세대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천세대가 들어오면 각자 입주한 날짜가 다 틀리게. 거기에 대한 현황. 그죠? 왜 그래요? 하자 보수의 기준점이 얘가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관리 규약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인수인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수인계할 때는 회장하고 감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서류들을 기존 관리업체가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 서류가 아닌 것을 하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교재 28페이지까지. 아,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또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